유판 유비스포 6큐 플레이 오늘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암 걸리는 6큐 플레이. 자, 저번 시간에는 참파, 크메르 속국했어요. 천신만고 그때 속국시켰고, 이제 좀 란상을 공격할 차례고요. 다이베 나유타는 동맹이고, 란상 동맹이 페구 티용구 타원구. 잠깐만, 페구 워포인트가 60점. 아, 60점이네. 그러면 두 배가 들어갈 테니까 120점. 힘들겠다. 한 번에 속국하기 힘들 테고, 타원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속국화. 란상이 한 번에 이젠 점령이 안 되거든요. 란상도 이젠 100% 넘어가기 때문에, 133%.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서는, 네, 다음 전쟁 때 10년 있다가 10년 끝나고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타원구가 들어올 거면 타원구를 하나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타원구를 먹고, 네, 근처 나라 공격하면서 타원구를 좀 키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호센비 코어가 여기 밭에 있네. 호센비. 호센비. 아, 호센비도 명나라 공국이고, 란나도 명나라 공국이네요. 이건 조금 힘들겠다. 어쨌든 타원구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만들면, 뭐, 아유타야 견제할 수도 있고, 지금 속국이 두개 있으니까 란상에서 한네 개, 속국 한네개 정도 되는 오버 의병기 오버될 즈음에 뭐 참파나 합병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반란군이 종교 때문에 반란군이 나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애니미즘을 믿는 데가 아무도 없어서 이래요. 한번 부활시켜 주면은 우리 모국의 공국의 이제 모국의 종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개종하느냐고 지금 난리인데. 힌두교 광신도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괜찮습니다. 괜찮고 힌두교든 불교든 네 불경신도든 나에서 힌두교로 개종해도 괜찮고 불교로 개종해도 괜찮고 애니미즘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건 딱히 이제 결정 안 하고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반란군들은 네, 우리 동맹들이 전혀 그러면 막아주거든요. 이따 좀 보여드리고 하고 란상 모욕하기 한번 있네. 그 반란군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해주고 반란군 같은 경우는 이젠 민족주의자라든가 이젠 어떤 거죠? 애국주의자 같은 경우는 동맹이 막아주진 않는데 이런 이젠 광신도 요런 종교 광신도 이런 애들은 막아주거든요. 동맹이 공격해줍니다. 별로 문제는 안될것 같고요. 시간 좀 보내볼게요. 란상 모욕하게 됐고 지금 포인트가 너무 안 쌓여 있어요. 왕이 111짜리인데 후계자가 지금 대단한 애가 나왔는데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현재 37세. 그리고 다음 인물은 란상에 대비 육군 양성할까? 오케이 6전 5 얻는 거 가지고 참파 왕실경 제안하는데 참파가 휴가권이 좀 낮네요. 왕실결혼 전통성 좀 올리기 위해서 왕실결혼 좀 해줄까? 받아들인다. 우리 후계자는 괜찮은데 참파 후계자가 별로라. 크메르도 크메르는 계승 건적 없네. 위신도 98이고 테크가 좀 차이가 나요. 저희가 2테크고 란사의 3테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저희는 안 싸우겠습니다. 지금 위신도 낮고 이래가지고 붙지 않는 게 나아요. 위신이 이제 사기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육군 사기 같은 거. 3, 4 오케이 불러오고요. 동맹 소집. 네, 다 불러오겠습니다. 참파 작전 점령으로 걸고요. 쿨탐스 해주고, 쿨탐스 해주고. 지금 워포인트가 133이거든요. 133이니까 두번 전쟁에 먹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쟁에 이제 100% 이내로 먹어줘야 최대한 100%를 맞춰줘야 다음 전쟁에 한 번에 먹을 수가 있겠죠? 참파삭 같은 경우 13% 쿠카노수린 8% 하면은 21% 오케이 사완 낙환하면 33% 딱 되네요. 사완 낙환까지 먹으면 쿠카노수린은 크메르족이기 때문에 크메르 먹이면은 별 문제 없이 코어 박을 수 있을 것 같고 참파삭도 마찬가지로 참파한테 먹이면 되는데
상한 낙원을 제가 먹고선 들고 있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또 참파한테 먹여주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걸 참파한테 먹여주지 않고 크메한테 먹여주면, 크메는 당분간 합병 안할 거니까 조금 힘들게 되고. 차라리 상한 낙원은 놔두고, 그러면은 12%짜리 비슷한 땅 없나? BNTN 16%. BNTN 16%. 지금 아유타야가도 원하고 있고 클랜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란나도 원하고 있고 싸움 붙일 수가 있겠는데. 그럼 BNTN을 아유타야한테 줍시다. 줘버리고 우리는 그냥 참파삭 하나, 쿠카노 수린 하나 이렇게 먹을게요. 땅두개 이렇게 먹는 거는 반란군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거의 한 9연대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전력 걸렸죠? 어터치는 꺼줄게요. 자기들 알아서 움직이게. 아마 얘들 막 내려올 겁니다. 우리 반란군 막으려고. 아, 쿨탐스 안 해줬나요? 아, 해줬죠. 오케이. 네, 내려오죠. 오케이. 패고 들어왔고요. 패고. 소거가 120% 풀려나니까 안 되고요. 타운구 같은 경우는 좀 먹어줘야겠다. 타운구. 타운구도 들어왔고. 타운구죠. 아, 예. 막아주죠. 우리는 그냥 꿀이나 빨고 있을게요. 어차피 얘들 아유타 병력이든 다이빗 병력이든 얘들 보존하면 저희도 좋지 않거든요. 약해져야지 힘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싸워서 죽는 걸로. 이이제이 있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린다. 이이제이를 노려봅시다. 어차피 우리 병력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안 껴도 충분히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예, 공격받고 있네. 프레가 도와줘야 될 텐데, 아이 다병력이. 요런 거 거의, 예, 지겠는데 또? 도와주러 갈까 살짝? 미신 좀 얻게? 가기 전에 끝날려나? 아, 가기 전에 끝났네요. 구자라트에서 내전 이벤트. 여기 하나 졌네. 명령을 내려줄게요. 참파삭을 참파가 먹도록 하고, 쿠칸 노루스딘을 쿄메가 먹도록 하고, BNTN을 아유타야 먹으라고 놔두자. 다이브에 11연대. 오케이, 12연대. 부랴부랴 좀 쫓아가고 있죠? 3연대, 여기 지금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또 위도 올라오네? 3대 전멸 당하겠는데? 3년대. 토탈 6년대짜린데, 이거. 아까운데. 의외로 란상이 셉니다. 3패크짜리를 찍어서 그런가 봐요. 란상이 세네요. 네, 크메리가 우리 명령대로 여기 공격하고 있고. 얘는 명령 너무 금방 내려줬나? 우리는 여기 멀찍이서 상황을 살펴볼게요. 구경이나 합시다. 외교관 놀지 말고 명나라를 관계 개선. 명나라는 동맹 안 해줄 거예요. 포인트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60세 명나라 거 힘들고. 천자 아직 111자 살아있네. 몇 살이? 46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천자가. 명나라. 근데 명나라는 그다지 위협은 안 돼요. 당나라 군대이기 때문에 되게 약합니다. 맨날 별로 위협이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 다이비엣이라든가 아유타야가 조금 이 난상을 먹고 나면은 공격해야 될 목표라 좀 이렇게 맨파워를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서로 싸워서. 어차피 공성 우리 속국 애들이 해주니까 굳이 뭐 우리가 안 해도. 병력이 좀 줄었다 싶으면 한만명 이라고 떨어지면 쓱 가가지고 공성하겠습니다. 예, 15년대 열심히 싸우고 있죠? 10년대, 잡겠는데. 와, 잡겠네. 그럼 쓱 갑시다. 참파삭으로. 참파가 병력 회복하면 뭐 공성하겠지만, 쓱 가서, 참파삭 공성을 해줄게요. 4연대 그냥 유지. 붙는다.
싸워라 싸워라. 질 20년대. 20년대 정도면 뭐 25년대 많이 모여 있네. 도움 맺었으니까 끝까지 빨아먹어야지. 우리는 이득이나 봅시다. 아, 이게 도와들어오는 거 잡아야 되는데 얘들이 끝까지 쫓아가. 잡어. 잡았다 이건. 잡았지. 어, 못 잡았네. 아,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아, 이것도 일로 오잖아. 살짝 액션을 취해줄게요. 갈려는. 안 오겠지? 올려나 안 올려나? 잠깐만. 합쳐놔야겠다. 오케이. 어, 그래도 올려나? 아, 스탑했죠? 여기 빨리 공성해버리고 참밭에 공성합시다. 8년대 있고, 종교. 힌두교도 재밌어요. 힌두교도 재미가 있습니다. 불교도 뭐, 불교는 근데 그다지 장점은 없고, 대신 이제 이 근처 종교가 거의 불교이기 때문에, 뭐 분교 변경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겠죠. 일단 도와주고 있네. 그건 잡았고요. 굳이 뭐안 쫓아가도 되지 않을까? 할 필요는 없어요. 위에 7년대도 있고 됐다. 여기 참파사계 갖다 놓을게요. 다시 0.7년대 남았으니까 얘들 전멸시키겠지 뭐. 아, 또 온다. 씨, 다시 백. 어, 나한테 오네. 왔다 지켜놔야겠다. 아비타야가 도와주러 오니까 다시 아토치 끄고. 어, 먼저 붙네. 3월, 4월. 어, 먼저 가야겠는데? 아, 크메르 백녀. 우리 속국 백녀. 아, 전멸시켰네. 아, 더러운 놈들. 잡아야지. 아, 다 빨리 와. 난 썰려고 했는데 좀 싸우게 만드네. 다이스 고. 나쁘지 않네. 잘 써먹네요. 총 뽑아갖고. 양성이 깼고요. 이거 없애줍니다. 다음 임무는 뭐할게 없네. 스탑. 불교 광신도들 참파 7년대 2700명. 자, 어헤드. 이후 보너스 만 10% 됐죠? 15%까지는 거의 힘들고요. 10%. 왜냐면 테크가, 다른 테크도 거의 한 3테크 정도 되기 때문에, 뭐, 15년까지는 힘들고, 예, 3테크 하나 찍어줄게요. 많이 모았다. 참았죠? 예, 다음, 이제 다음 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4테크 올리는데도. 이것도 한 10년 됐을 때 찍어두도록 합시다. 외교관 돌아왔죠? 돈도 좀 없다. 돈도 좀 뽑아 먹어야겠는데? 나이비엣 관계 개선. 공성 주체가 누구지? 참파. 어, 나쁘지 않네. 7년대. 연대 통합 시켜줄게요. 돈이 나가니까. 보충비는요, 가령 이게 각각 깎여 있으면 각각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요 최대치의 연대 수를 보고서는 이게 통합을 해주면은 한 부대만 이제 보충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대 통합은 자주 해주셔도 되고, 뭐 인력 소모하는 게 조금 싫으시면은 그냥 소모하는 대로 연대 통합해주면은 또 버틸 수가 있죠. 대신 그럼 다시 뽑아야 되는, 연대는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긴 한데 장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합해주는 게 조금 나을 때도 있고, 웬만하면 통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인력 없어지는 것보다 인력이 없으면은 좀 속국이 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인력이 한반 이하로 줄어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좀쓸수 있는 병력이 좀 줄어들더라도 인력을 그냥 유지하는 게,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뽑으면 되니까. 그리고 비용도 좀더 아낄 수가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참파가 200이구나. 참파 병하기는 괜찮을 것 같고, 조선 관계 개선 0%. 그말 다시 뽑았죠? 다시 공성하겠네요. 우리는 대충 잡고, 예, 변이 얼마 없네. 7,000명. 아, 4,000명 이하로 줄면은 탕후 쪽으로 가서 탕후를 속국화나를 해버릴까요? 아니면 놔둘까요? 저 왕이 좀 빨리 죽어주면 포인트 하나가 아깝지 않을 텐데, 지금 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가 아쉽죠? 쿠카 노르순이 다시 오네요. 수병 2,000명 다시 늘어났네. 아이고, 거의 다 먹었었는데, 크메르가. 다시 먹어야겠네요. 크메르 여기 공성해주러 간다. 종교 광신도는 점령된 땅을 자기 종교로 바꿔줍니다. 이제 이게 개종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요. 이 반란군 이용하면은 개종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점령당하게 놔두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돼 있잖아요. 점령당하면은 흰직으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대신 뭐 페널티는 좀 있는데, 점령당했다고. 예, 종교적 폭력 이것 때문에 페널티는 있긴 한데, 금방 없어지니까. 크라티엘을 지금 코어 받고 있는데요. 여기 점령만 안 하면은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 병력이 괜찮거든요. 빨리 코어 좀 박아줬으면 좋겠네. 크메르족 대규모 반란. 오키나와 농민부민군 받아야 되는 거구나. 세금을 요구하는 반란군인 것 같아요. 조세 저항. 요상 승낙하면은 없다. 그냥 놔둬도 자치도 10. 이 정도는 뭐. 농, 푸아, 람프, 아유타한테 점령당했고. 오케이, 구현도 없애러 가네. 관계선 할 때가 그렇게 많이 없네. 란나 같은 경우에 줄걸 란나? 어제 속국이라 별 의미는 없지만, 란나 같은 경우를. 국립정 왔죠? 란나. 관계선만 해놓을게. 어차피 모욕하고 이러면은 관계 개선하는 거 없어지니까. 너무 친한 거 공격하면 페널티 있거든요? 근데, 뭐, 모욕해주고 그러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쿠카 노르수린. 공성하러 갑시다. 아이고, 참파. 거기 있지 마. 당한다. 7년대. 이동해야지. 그치, 도망가. 15년대. 신디오 강신구 13년대. 아이고, 아유타는 여기 공격했다가 불교 강신도 막아주려고 했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네요. 져서 42%. 얘 움직이면 뒤로 쑥 빠져야겠다. 빠져야겠다. 안전하게 빠집시다. 오케이, 안 빠져도 되겠네. 참파 병력 0.7년대 남았네. 4연대 패고 4연대. 2연대씩 해서 두개 공성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없어요 병력이. 티웅구 패고는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빨리 가서 전멸을 확 시켜버리면은 될 텐데. 그건 컨트롤 잘안 하더라고 유저는. 컴퓨터는요. 쫓아가서, 예, 이게 전멸시키러 가죠? 이 전멸 당하겠네요. 요건 신을 말릴 수가 있고, 이제 폐구 병력만 없애주면, 우리가 쓱 가가지고, 전멸시켰네. 24%. 란상 낮으면 됐고요. 저기, 조금만 더 버텨라. 뭘로 가지? 애니미즈, 여기 가있네요. 여기도 개종 시켜 좀 낫겠지. 힌두교를 아예 바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럼 힌두교를 아예 갈아탈까? 지금 거의 이제 힌두교로 개종할 분위기거든요. 힌두교 여기서 피나? 힌두교가 힌두교 이쪽으로 가야지. 힌두교가 만연하는데 참파에서 이제 힌두교 열풍이 불더니 지금 반란이 막 커졌어요. 크라티에 코 박혔습니다. 땡큐. 코만 박히면은 뭐 나중에 가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10년대, 5연대, 폐구 병력.
불교 광신도. 지금 크메르도 불교 힌두교 반반인데 힌두교 반란군이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높네요. 불교 광신도는 진정이 됐는데 힌두교 광신도 반란도가 언네스트가 좀 높아가지고 또 힌두교 반란군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크메르 민족주의자. 야야야야야야야. 어떻지. 아씨, 이거 보다가. 28일. 아, 잡혔다. 제발. 뭐 들어가줘. 일어내. 오, 나이스 8. 에휴, 2. 아, 빠져. 아, 예. 빠져야겠다. 지금 굳이 싸워봤자 의미가 없어. 다시 가. 더러운 놈들. 오. 전멸시켰나? 좋았어. 사기 다시 찾죠. 다시 꺼주고 다시 갑니다. 아, 자식들. 반을 팔고 있는 사이에 크메르 왔다. 이현대. 오케이, 여기 명나라 티원구 군사동맹? 군사동맹 해버렸네. 그러면 티용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동맹 유지될까? 그것도 또 의문이네요. 초기화 되겠지 아마? 불교 광신도 막아주러 왔어요. 좋았어. 힌두교 다 바꿔라 이참에. 공성 다 해버리고. 자, 시간 좀 빨리 돌려도 될 것 같은데요. 146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란상도 이제 불교입니다. 종교는 불교니까 힌두교로 바꿔주는 것도. 평화 제안 거절. 돈 모으기 임무 0.47. 돈이 너무 없는데. 경제를 봅시다. 경제가 안 사네. 0.42. 보충비용 0.42네. 반란 성공. 네. 7%. 돈 좀 빌려야 될 수도 있겠어요. 폐구. 폐구랑 협상을 해버리면 못 건너가잖아. 티용구 먼저 협상을 해야겠네요. 오케이, 크로노스 끝났고. 아, 돈 빌렸다. 돈 빌리고 싶었는데. 티원구로 갑니다. 타원구. 쭉쭉쭉 가자. 아, 돈 빌렸어. 돈 좀 뜯어내야겠는데? 돈 좀 뜯어내야겠습니다. 자, 2컷. 몇 컷 안 빌렸으니까 상관없는데. 해성 안 돼. 완전 1. 아이고. 이코 이키 또 나왔네? 오키나와. 장군 죽었어요. 만나리콜.
아, 여기 지금 참파가 드디어 힌두교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일부 지역을 놔두고. 힌두교 금방 바꾼다. 힌두교 좋네. 힌두교가 왜 재밌는지 또 보여드릴게. 힌두교를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힌두교 재밌어요. 이번에 새로 패치가 돼가지고 힌두교도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폐구 같은 경우를 빼줍시다. 전쟁 패배 인정, 패배 인정 하고 돈더 이상 안 되나? 11 특허밖에 없나? 설마 돈이 조약 취소, 란사인은 조약 취소 이렇게. 자, 패권 빼줬고요. 지금 티엔거 남았죠? 27%. 돈을 좀 얻어왔어요. 시험 끝났고, 티엔군 협상하자. 평화 받아들인다. 합병하고부터 뱉어내면 10 공격력 확장. 속국으로 하면 7.5 공격력 확장. 명나라가 7. 네, 그냥 속국화로 합시다. 속국화로 하고 돈을 뜯어낼 수가 있으니까. 좋죠? 돈 많이 뜯어내야지. 우리 속국이지만. 돈 많네. 부자네. 조약 취소는 할 필요 없고. 오케이. 티용구 뺐고요. 류크 속국이 됐습니다. 이걸 빼야 되는데. 아이씨, 통일권 주나? 란나가? 통일권 받아야 되는데. 패군 안줄 테고. 란나 주네. 아까 관계도 올리는 보람이 있네요. 반란군은 지금 농민 저항. 그리고 이코 이키 더러운 놈들. 여태권 받고 쭉 옵시다.